왜 끼어들까요? 친구들 행동에 참견하는 거. 요거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 유튜브에서 피터 이야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피터 이야기 영상은 저는 3월에 모든 제가 들어가는 말을 다 보여줬는데 ADHD로 의심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메이플이 성악이 모든 것을 이런 아이들 때문에 초등에서 선생님들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Like 이것을 보실 때 포인트입니다. 피터가 왜 저런 행동을 하나요? 발표소. 기운이 있어가지고 탱크 같아요. You want to stand by Peter? You want to stand by Andy? First, there's two parts that you need to play the violin. The bow and the violin. Without the bow, you just play the violin. Yay! Only Andy will do that. 이건 체육시간입니다. 여기 지금 얘가 배드민턴 시간인데 얘가 하고 들어왔거든요. 갑자기 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옆에 말리는 애까지. 그리고 보세요. 아이의 폭력성.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느끼세요?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첫 단계, 드라이커스의 첫 단계 관심 끌기. 얘가 관심 끌기에 실패했다. 친구들로부터 적당한 양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느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은 어디에서 시작됐나? 관심거리. 이거를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드디어 집단 상담을. 근데 이거는 상담 선생님이 해주실 역할을 담임 선생님이 해주셔야 돼요. 모든 선생님이 3월에 우리 반마다 이런 애들 관심 끌고자 하는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같이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What's going on in their classroom? It is their classroom, and with Peter, it's going to work better. 이거는 선생님들 지금도 이런 애들이 있는 반 학급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수업입니다. 그 아이가 없는 시간이면 더 좋고.
그 아이가 상담실에 간다든지 이런 방법, 그 시간에만 좀 상담실에서 상담을 데리고 있는다든지 학년부에서 과제를 준다든지 그런 걸 좀 하십니다. And that's when we started some peer play. Alex, what do you think if you tackle Peter back?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자, 피터가 여러분을 공격했어요. 발로 차고 때리고 이랬어요.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터와 똑같이 한다면 피터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어요. I think Peter just tackles people. 네, 여기서 좀 초등학교 4학년인데. Just to get attention. 네, 정확히. 이 모든 우울한 낯선 행동, 끼껴들고 떠들고 따지고 수업 방해하고 자해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감 때문에 생긴다? 우울감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훨씬 생활지도 않죠. 아, 이 녀석이 뭐 때문에 슬프구나. 그러면서 상담 선생님이 두 가지 한 덩어리 코칭을 해주시는데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애들 칭찬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려고 그러는데 생활기록부에 적어줄 게 없는 게 왜냐면 첫 번째 못난 행동하는데 어떻게 그냥 열받아서 죽겠는데 무슨 생활기록부야. 그럴 때 여기 만약에 피터가 똑같이 낯선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리더십의 핵심이다. 미운 비읍 7. 네? 정답. 오, 이상해. 오, 이상해. 아이, 상품이 남겨줘서 스타를 줄게요. 네. 못 본 척. 아, 근데 이게. 우리 훌륭한 교사는 어느 분이 받으셨나요? 저 책. 이 책에 보면 이게 교사 리더십 책인데 이 책의 한 챕터가 그거예요. 교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못 본 척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미 다 알아. 어느 반에 들어가면 저는 아유 이런 얘기하면 뭐냐고 이미 파악하고 저는 상담 선생님한테 그 반에 정서행동 고위험군 아이들 그 다음에 복지 선생님한테 복지 대상 아이들 이 아이들 명단을 수첩에서 몰래 갖고 다녀. 왜냐? 나선 행동을 할 확률이 높은 애들. 근데 그럼 전 이해를 하면서 애를 대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뭐해라? 나선 행동할 때 이게 기술이야. 모든 활동할 때도 선생님들 잘하는 모드맨 먼저 가세요. 못하는 모드맨 먼저 가세요. 모두 이게 원칙이 어느 반이든 못 듣는 놈 ADHD 그룹 있다. 그 애들을 먼저 이미 알고 있지. 알아야 돼 우리는. 어느 반에 저 녀석 저기 앉고 저기 앉았네. 저것들은 맨 나중에 하게 돼. 그러면 어디부터 가야 돼? 잘하는 모드부터 가서 살짝 보여주면서 아이고 이건 이렇게 했네. 또 그 다음에 여기 떠들고 안 해. 그래서 쌩 까는 거야. 그냥 지나고 또 하고 그래서 도미노인데 어떤 도미노? 칭찬 도미노.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울함은 안 하는 놈이 눈에 띈다. 걔네들하고 싸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휴직하셔요. 제가 그렇게 휴직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자율 연수 휴직입니다.
대한민국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하셔서. 근데 또 질병 수칙도 진단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라 니네 돈 안 줘도 좋으니까 휴직시키게 하게 해달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자율연수 휴직기. 그래서 못 본 척하기가 힘든다고 하는 건 내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싸우고 싶어 해요. 강사님, 네. 못 본 척하니까 네. 포기 안 만들려고 돈을 계속 지나치게 하면서 엄청 크게 반응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더 안 좋게 하겠네요. 그래요? 네. 나 처음에는 막 또 심해져가지고 아... 제가 느끼기로 그랬었는데 그냥 놔두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이게 제가 도민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잘하는 애들 이렇게 해서 어?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라는 건데 어? 제가 왜 칭찬 들어? 자기 옆구리에 자랑 비슷한 애들 저게 뭐 했다고 칭찬 듣는 거야? 그때 못 알아. 몰라 뭐 하는지. 그다음 저게 또 좀 만만한 애 친구 또 있어. 어? 저 새끼는 또 왜 칭찬 듣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애가 뭐지? 아니, 별것도 아니네. 해야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거기다 두지 마시고. 제가 비기를 하나 말씀드릴까? 저도 선생님이랑 똑같이 꾸러기대하고 살면서 정말 울고 싶어서 산에 어떤 날은 막걸리 두 통을 싸가지고 올라갔어요. 막걸리 한참 마시다가 열 팍팍 오르잖아요. 그럴 때 야, 이 화도 에너지다. 그럴 때 대한민국 어느 교실에나 있는 착실한 3분의 1이 있습니다. 어느 반이든 꼭 착한 애들 3분의 1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잘하는 애들에 치이고 부끄러기들한 데 치여서 선생님의 관심 밖에 있어. 늘. 그래서 선생님이 늘 미안해.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제가 얘네들 이름을 꺼내서 휴대폰으로 하염없이 칭찬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화 풀릴 때까지. 감수 아무개가 이번 주에 아무개가 주번이었지. 아무개야 이번 주 주번이어가지고 교실이 반짝반짝했구나. 늘 고맙네. 그래서 이 착한 애들이 점점 어깨를 펼 수 있게. 그럼 찌질한 못난이들은 애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반 애들은 선생님을 그냥 추앙하듯 해.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기가 죽어. 반에서 셋을 못 펴는 그런 방법. 꼭 있다는 상문이 저 며칠 전에 어디서 봐요? 정말 기막힌 표현. 중산층. 건전한 중산층. 얘네들 놓치지 말고. 여기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뭐 하자? 애가 못나는 거 할 때 우리한테 해야 될 일은 뭐야? 못 본 척이야. 저는 심지어 어떤 애가 3월 첫날 담임한테 담임이 지적을 했더니 씨발 담임 잘못 만났네. 그리고 교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교감 선생님 자리 좀 바꿔주세요. 반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 당황했지. 뭐 이런 게 다 있어. 야 인마 학교가 누구지 장난이야 인마. 여기가 초등학교인 줄 알아. 이랬다고 그랬더니 씨발 교감이 그런 것도 못해.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반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벌써 3월 첫 주에 벌점을 60점을 받았어. 기관단총으로 쏴왔지 선생님들이. 따다다다다다다 60점. 수업이 안 되잖아요. 그 반이 완전 붕괴 위기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걸 수업에서 딱 올 애가 마침 또 안 오셨더라고요. 자주 안 와요.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바로 이 포인트다. 첫 번째. 그 녀석이 여러분들의 결국은 걔가 왜 선생님한테 욕도 하고 센 척 하는 거야? 결국은 뭐에 실패한 아이야? 관심 밖에 실패한 아이야. 그런데 자 보자. 우리가 이 아이가 낯선 행동할 때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은 늑대에게 뭘 주는 거야? 고기를, 날고기를 주는 거야. 그 아이가 점점 활개칠 수 있도록 도와줘.
이제부터 자 내일 이건 모레건 배가 왔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As much attention when he does it, but giving him attention for things that he's supposed to be doing right. Like if he's supposed to be shooting the basketball and he does it, great. It doesn't matter if he gets it in or not. It just matters if he's doing what he's supposed to be doing. Whenever he usually gets real restless is when we're waiting. Like him, yeah. Yeah, we're all so restless. Very impatient. We have to wait. 바로 포인트. 결국 피터가 잘 못할지라도 뭔가 바람직한 긍정적인 못난 행동할 때 못 번쩍하고 긍정적인 행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낌없이 칭찬.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응? 왜? 10년 만에 학교 장상 모범상을 받았다는 시절인데 그거보다 이게 지금 영상이 사진 밖에 좋지 못해요. 저도 얻어버린 게 얻어서 얻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또 떠드는 걸 딱 잡아채고 저작권도 보고 생각했다. 제가 올려버렸어요. 화질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지금 26분짜리거든요. 학년 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월요일이 방학식이라고 하셨죠? 그 내일이나 모레 혹은 월요일에 근데 이런 거는 하실 때 만약에 하신다면 모든 학급이 다 하시는 게 좋지. 왜냐하면 저거 내일 잘라고 담임이 일부러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년부에서 매달 며칠 무슨 몇 교시에 우리 모든 반이 동시에 같이 하자. 그런 거 애들 자치적 공시가 아니라 하는구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이 충격적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원래 이 40분, 45분이 지나면 몸이 굳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5분만 딱 쉬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근데 다른 학교에서 없던 질문이 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학습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몇 시간에 걸쳐서 그 학습 부진 강의했던 걸 영상을 추려가지고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7만에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애들 그 저 영상을 보고서 애들한테 한마디씩 소감문을 꼭 그러면 애들이 조그맣게 나온 그 문장들이죠. 애들이 그 문장들을 써요. 그리고 도와줄 저 친구는 결국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